하나님은 천사들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나 피조물의 생각이 같아야 돼. 그런데 같지 않을 수가 있어. 같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 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선택의 자유를 반드시 주셔야만 자유 없는 사랑은 그게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사고의 자유를, 생각의 자유, 의지의 자유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럼 의지의 자유를 부여하면 각 피조물들의 생각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 이 지구상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현상을 보면 다 그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결과 때문에 다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는 의사 수를 늘려야 되겠다. 의사들은 안 된다. 각자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그런데 생각의 자유를 우리가 주더라도 통일이 되려면 원칙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그 원칙과 동일해지면 자유도 누리고 있고, 그렇죠. 다 화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칙이 문제야. 그러면 무엇에 대한 원칙이 가장 중요해요? 이제 이 성경을 딱 보면 문제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선악과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선악과란 게 뭐예요? 자, 선악과란 게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원문은 그 지식으로 우리가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가를 결정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선이다. 그러면 모두가 다 뭐예요? 와, 맞아. 저게 선이야.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 없어. 그렇죠? 근데 이 선과 악에 대한, 근데 선의 반대는 악이지, 악이죠. 그 이 선과 악에 대한 이 기준이 안 서면 이거 맨날 싸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창조의 문제점은 하나님이 피조물, 우리 인간이나 천사를 창조할 때 가장 큰 리스크, 그 위험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과 이 피조물들이 생각하는 선이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이런 지금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 예. 생명의 하나님이야. 그렇죠? 예.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이 없어. 그러나 피조물들은 생명이 뭔지 몰라, 지금. 왜 몰라요? 우리도 세상에 다 어릴 때 태어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주어지는데. 이제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 따지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뭐를 알게 해야 돼? 생명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가페다.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피조물을 사랑하니까 피조물이 살아 있는 것이다라는 이것이 이제 진리 중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리를 모르고 살고 있었다 이 말이야. 어떻게 살고 있지? 내가 살아 있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는 건 특권만치도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라고 말해요. 물이 생명이다 이랬었는 거예요. 그럼 죽은 사람한테 물 먹여주면 살아남은, 그래야 물이 생명이지. 생명이라는 뜻은 생명 없는 죽은 어떤 것에 그 생명을 주면 그 죽은 존재가 살아나는 것을 나게 하는 것. 그런 거 우리는 존재하지를 뭐예요? 않는다고 생각한 거야. 그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댕긴다고 하면서 물이 생명이라 하면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요? 암이야, 암. 죽음을 맞이해야 돼. 그렇죠?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와, 유전자가 켜지기 시작하고, 암이 낫고, 야,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거네. 이거를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목표입니다. 이거 못 깨닫고, 우리 노벨상을 받았니, 대통령이 됐니, 이래봐야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삶을 사고 간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다. 그래서, 이거는 순서를 바꿔도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또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다. 생명은 바로 그 무조건적 사랑이다. 뉴스타트에서 가르치는 건 이거야. 바로 요거. 바로 요거. 그래서 자, 생명, 사랑,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무엇의 하나님이다? 진리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이 생명, 사랑의 관계.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창조주의 사랑은 아가페인데 그 아가페는 우리가 생명이다. 이 진리지. 이 진리를 우리가 내가 일평생 깨닫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진리 없이 죽어버린 거야.
진리 없이 죽으면 결국 나는 뭐 모르고 죽었다?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죽었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죽었다. 이 얼마나 허무한가요? 그러니까 인생은 공허한 거예요. 예, 혼돈과 공허와 예, 흑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제 이거는 그냥 수사적이죠. 생명의 빛, 사랑의 빛, 진리의 빛. 결국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바로 이 네 가지 속성이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성공한 거야. 암 걸려서 죽어도 성공한 거라고. 그래서 이 생명을 알고 생명을 받아서 죽으면 부활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왜 부활하게 돼 있어요? 이걸 네 가지를 알면 왜 부활해? 저 자체가 생명이니까. 그래서 내가 생명을 안고 이 변질된 유전자가 유전자로 말미암아 나는 결국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는 이 유전자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뭐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새롭게 새로운 나를 창조하시겠다는 거지.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돼.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아, 믿습니다. 이래서 않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 믿습니다 하는 그 교회 가서 믿습니다 이거 참 듣기 거북해요. 그걸 듣고 있으면 얼마나 안 믿기면 저렇게 믿으려고 믿으려고 용을 썼을까 이렇게 그게 믿으려고 용 쓰는 거예요. 왜 믿으려고 용 쓰는 거예요? 안 믿기니까. 참 비참한 얘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아, 그 이 사랑이 뭐야? 생명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이 들어오면 나는 살겠네. 그게 자연히 이론적으로 믿기게 되어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자가 발전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자가 발전 좋아해. 믿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딱 들어가면 시작하는 데서 생명나무가 있다. 탁, 이제 하나님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끝나면 2장부터 생명나무가 나오고, 뭐가 나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나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단어는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많이 배웠잖아. 상당히 많이 배웠어. 이런 모든 것을 합하면 이것이 어떻게? 의롭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이게 다 다른 단어 같지만은 알고 보면 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다 같은 단어다. 의다. 여러분, 이 의라는 단어를 한자로 쓰면 이것도 희한합니다. 뭐예요, 이거? 양이야.
양은 누구요?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풀을 뜯는 양이다. 이게 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또, 거룩하시다. 그게 하나님을 이제 설명하는 단어예요. 선. 자, 선이고, 이것은 거룩이고, 의로우시고, 내가 의를 쓴다고 하는 게 선을 써버렸구나. 의는 뭐예요? 의도? 의도 누구예요? 양이야. 이 한자가 이거 정말 놀라운 글자예요. 하나님은 이 한자는 성경의 진리를 깨달았던 사람이 만든 글자이며 틀림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의, 어떻게 되었어요? 의는 뭐냐면, 양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글자예요, 저게. 무조건적 사랑. 이건 쇼킹한 얘기예요, 사실. 사실, 한자를 잘 보면, 진짜로 쇼킹해요. 와, 이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다 알지 못하면 이런 글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보세요. 자, 나무가 두 개가 있고, 이게 무슨 글자예요? 금지, 금할, 금. 금지. 근데 왜 나무 두 개가 있고, 이거는 뭐예요? 지시한다. 보여줄 생각, 그래요. 나무 두 개하고, 나무 두 나무 사이에서 지시한 것이 금지다.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 나무 두 개 있잖아. 그거 두 나무를 놓고 하나님이 뭐예요? 요거는 먹고, 요거는 먹지 말라. 고고한 그 지시, 먹지 말라가 처음 나왔다, 이 말이에요. 금지 사항이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한자는, 이거는 성경의 진리를 이미 깨달은 사람이야.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한자를 만든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만든 거야. 자, 뉴 스타트에 나오는 이게 뭐예요? 진, 선, 미. 자, 여기 진 있어요. 진, 선, 그 다음에 또, 미가 있어야죠. 미도 양이에요. 좋은 거는 다야. 그러니까 선하고 아름답고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밖에는 의로운 분이 없다. 하나님밖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시다. 그래서 어느 날 자, 미가 나오고 그다음에 큰 대자가 나와. 저 크신 분이다. 저 대자도 하나님을 수사하는 대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해 보면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진화. 여러분, 우리 공부했죠? 사실과 진실. 예. 이상구는 누구냐? 이상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다. 그리고 두 딸과 한 아들의 아빠다. 이상구는 이은숙이의 남편이다. 이거는 다 사실일 뿐이야. 진실로 이상구는 누구냐? 이게 이제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진실과 사실이 나뉜다, 이 말이죠. 진실로 이상구는 누구요? 강문경님이 생각나네. 강문경가 있으시면 진실의 이상구를 한번 해봐. 그렇죠. 그 집에서 한번 해봐요. 지금 강의 듣고 있으면. 배꼽 잡겠죠. 그렇죠. 이상구의 진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거 없으면 이상구는 아무것도? 아니, 이상구가 하나님이 없었으면 뉴스타트 못 하는 거지. 뉴스타트 없는 이상구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 80 노인에 불과해. 그렇죠. 그래서, 한 인간의 가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됐느냐. 여기에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보람이 있냐, 없냐가 거기서 결정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 확실하게 알아.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진화란 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깨달았다. 하나님을 아는 나다. 자는 뭐예요? 의사다. 뭐, 나이는 80이다. 뭐, 이은숙의 남편이다. 이은숙의 남편이란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은숙이 무슨 몬사니까. 이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이 마누라 없이 진짜. 나 가끔 가다. 이 사람이 없어지면 내가. 진짜 심각한 얘기예요. 그렇죠. 보통 얘기가 아니야. 안고 없는 찐빵이요.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 한자에 대하여 제가 좀 연구를 해 보니까 이게 중국 한족이 만든 게 아니래. 동이족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동이족은 누구의 조상이요? 우리 조상. 동쪽에 오랑캐라고 그랬거든. 한족들이. 그러니까 저, 몽고, 저게 훈족, 뭐, 이런, 돌궐, 뭐, 이런 족. 이제 이 사람들은, 옛날에 성경 보면, 이 바벨탑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언어를 혼란케 해서 세계 각지로 다 흩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부터 민족들의 이동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터키,
트르키에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말로는 그게 돌궐이라는 거예요. 돌궐 젓가락 여러분. 예, 옛날 우리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터키 사람들은 우리가 터키 가서 갔을 때 터키 사람들이 당신 어디서 왔냐 물으면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와 우리 형제 그래요. 그럼 우리는 황당하지 무슨 소리야? 그럼 이 사람들은 역사를 그렇게 배웠어. 그래서 우리 돌궐족은 여기도 터키에도 남고 그래서 계속 동쪽으로 이동해서 한국에까지 갔다 이 말이야. 그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형제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6.25 전쟁 때 왜 터키군이 왜 왔게? 형제 나라를 구해야 된다 이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래도 우리는 그러니까 그 바벨탑이 있고 그 지역에서 다 이동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동하기 전에 무엇을 알고 있던 사람이야? 성경을 알고 있던 사람이지. 그러니까 와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시켰다. 그럼 우리들의 언어를 글자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럼 그 민족이 다 알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글자를 만들었는데 공통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이야. 그래서 요 한자만 하고 끝냅시다. 자. 에? 설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예.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한자를 누가 만들나? 아주 강의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 요거 뭐예요? 단은 조금 넓어. 요건 좁잖아. 예. 네. 단은 넓어. 요거는 배주. 일렵편주. 배주자. 자. 요거는 작은 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배라는 이게 보트야 보트. 그러니까 여기 노를 한 사람이 배를 타고 노를 쳐서 가는 배란 말이야 배. 배에다가 8 식구가 탄 배는 뭐가 돼버려? 배선이 돼버려. 큰 배. 와, 성경 모르면 이 글자의 뜻 몰라. 노아의 방주네. 그렇지. 노아의 배, 큰 배라는 글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큰 배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큰 배는 방주잖아. 그 사람들이 그 방주는 다 안다고. 그러니까 큰 배라는 글자를 만들자. 기선, 뭐 상선, 뭐 유조선. 그러려면 뭐예요? 방주 같은 배가 큰 배 아니에요. 그러면 큰 배를 나타내는 그 뜻을 나타내는 글자를 만들려면 방주라는 글자를 써놓고 이게 큰 배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얘기는 그야말로 리얼한 역사예요. 예, 네. 그냥 허구적으로 지어낸 얘기.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도 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처한 입장, 그 하늘의 전쟁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
하늘과 땅을 다시 뭐요? 통일시켜야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상징이 되는 것이 지구의 역사야. 그래서 이 상징하고 비슷하게 세상은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정도 하고 그 한자를 이렇게 연구한 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 반대쪽 사단, 사망. 반대쪽은 뭐예요? 사망이야, 그렇죠? 생명이 아니야. 생명이 없어. 여기는 사랑이라고 하지만은 무선적 사랑? 조건적이야. 조건적 사랑은 이기심이야. 너 진리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이야. 빛의 반대는 뭐예요? 어둠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이쪽 사단 쪽은 의가 아니고 뭐라? 불의야. 이거는 선이 아니고 뭐예요? 악이야. 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줄을 알아야 돼. 그렇죠. 하나님 쪽에서 선이라는 것은 뭐냐? 그 선을 알면 우리는 생기를 받아. 그렇죠. 또 하나님 쪽에서 아름답다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도 이쪽에서 아름다운 거하고 이쪽에서 아름다운 거하고 아름답다는 게 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요. 점점 흘러갈수록 아름답다라는 것도 변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그 모차르트의 그 음악을 들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발랄하고 그렇죠 귀엽고 그런데 요새 아름답다고 막 까 하는 건 뭐요? 우리 문경 씨 잘 봐. 그 아름답다라는 그 아름다움의 의미가 변질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진짜 아름다움이 점점 구식으로 되고, 그러면서 생명이 점점 어떻게, 없어지고, 그러면서 유전자는 점점 꺼져가고 있고, 그러니까 온 세상이 질병투성이가 돼요. 이렇게 크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게 거대한 선과 악의 뭐예요? 선과 악의 투쟁 속에서 흘러 생명과 사망의 투쟁, 전쟁 속에서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그 고래등 사이에 등투지는 새우가 되어 있다는 거. 그런데 새우가 아무것도 모르고 등쳐져 죽어버리면 안 되지. 그 두 고래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등쳐져서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진리 쪽에서는 모든 조처를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다 모든 계획을
세워놓았다. 그래서 창조,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죽음으로 그 피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 지금 성경 해석은 이 큰 그림을 모르고 그냥 국부적으로만 자꾸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해석한 거하고 저쪽 해석한 거가 또 뭐예요? 안 맞고. 이런 게 이제 혼란이 되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그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의 그 비교. 이제 이것은 성경은 먼저 온 것과 뭐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가인이 먼저 등장하고 아벨이 나중에 등장해요. 그렇죠. 이제 이거는 창세기 4장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고, 창세기 1장에서는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일까? 예? 그렇지. 어둠이 먼저고 빛은 다음에 오는 거. 두 번째. 그러니까 그 어둠이 먼저고, 그러니까 지구는 처음부터 어둠이 와 있고 거기에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순서가 다 어둠이 먼저 빛이 나중, 사망이 먼저 생명이 나중,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밤과 낮도 우리는 아침이 먼저고 저녁이 따라와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저녁은 어둠 아니에요. 어둠이 지나가야 아침이 온다. 빛이 온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면 그것은 어둠이 먼저 온 거야.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딱 우리가 보면 아하, 죽었구나. 그러나 걱정 마. 내가 너희를 죽게 놔두지 않아. 내 아들을 보내서 너 대신 희생시키고 너는 생명이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율법이 먼저, 즉 모세가 먼저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중에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확실하게 표현한 말이 바로 바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율법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했을 때 그 생명에 대한 갈등, 그렇죠? 그때 와, 저기 생명을 주러 오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생명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게 같은, 즉 모세 율법을 주신,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것도 결국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순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순서대로 안 되면 인간이 뭐가 어둠이고 뭐가 빛인 줄을 구별을 못한. 그래서 내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어 봐야 빛이
무엇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그냥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거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순서를 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아시겠죠? 네? 이제 이런 모세를 먼저 보내고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보내고 즉 율법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와 은혜를 주시는 것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성경 보면 뭐 모세가 가나안에 뭐 못 들어갔다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네. 그래서 왜 못 들어갔냐 그러면 모세가 자꾸 조건적으로 생각해. 모세가 뭐 바위를 두 번 때려가지고 그래서 화도 내고 모세가 열받았거든. 그래서 모세가 잘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벌로 모세는 못 들어가고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 죽었대. 이제 그게 아니지. 모세는 너의 사명은 너는 율법의 사명이야. 그러니까 율법의 사명은 이제 끝났어. 끝나고 모세는 끝나고 모세 다음에 뭐 그거를 계속해서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여호수아라는 그 히브리 말이 바로 예수를 히브리 말로 하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모세의 광야 시대는 여기서 그래서 모세는 구원의 역사의 전반부를 어떻게 맡았고 그 모세 사명은 여기서 끝났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갔으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이 뛰고 있어. 가나안에서. 그러면 그 무슨 말이 돼요?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은혜도 받아야 되고, 이게 뭐가 뭔지? 그래서 전에 이런 거를, 모세 예수 비빔밥이라고 해요. 아니, 지금 비빔밥 신앙이 많아.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자, 오늘도 시간 지켜야지. 그렇죠?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어느 날 한 부자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하신 선생님이여 딱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선을 아느냐 이거예요. 네가 나더러 선하다고 했느냐? 네가 선이 뭔 줄 아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한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그 하나님을 알면 네가 선이 뭔지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은 뭐밖에 몰라? 율법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은 진짜 선을 오게 하는 준비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젊은 부자 청년은
예수를 보니까 도덕적으로 참 착한 것 같아. 그래서 선하다고 그런 거야.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도덕적으로 착한 게 선이 아니고, 선은, 이 선, 그렇죠, 여기 선. 이 선은 다 뭐요? 이것이 선이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 인간은 다 조건적 사랑이고, 그렇죠. 생명이 뭔지를 모르고, 선이 뭔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선이, 그러면 악은 뭐예요, 악? 예수님의 입장은 하나님만이 선인데, 네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다 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야말로 뭐예요? 관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 관역을 벗어나면 다 악이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을 사단은 그게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서 마태복음이지. 20장에서 우리가 포도원 비유를 했잖아요. 그렇죠? 하루 10시간 꼬박 일한 사람도 10만 원.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줘요? 한 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또 10만 원. 일꾼들이 뭐라 그래요? 그거는 옳지 않은데? 의롭지 않은데? 그게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의 뜻은 뭐예요? 한 시간 일해도 10만 원이야. 근데 다른 일꾼들, 이거 아니잖아! 그러면 포도원 주인은 아무 조건 없이, 네가 오늘 하루를 먹고 살려면 뭐예요? 10만 원은 있어야지. 식구도 있고.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이 한 시간 일하면 10만 원 이렇게 줄 때 천국에서는 뭐라 그랬겠어요? 천사들이 그걸 보고 박수 쳤어. 와, 역시 하나님이야. 그래. 한 시간밖에 일 안 해도, 그 먹여 살릴 식구도 있는데 10만 원이 필요해. 근데 한 시간밖에 일 안 했다고 만 원만 주면 어떻게 먹고 살아? 역시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이게 이제 천국의 생각이고. 땅의 생각은 뭐예요? 그건 불공평하잖아. 형평성이 없어. 이것이 선과 악이다, 이 말이야. 즉, 하나님 생각하고는 달라. 그래서 예수님, 그 포도원 주인이, 요렇게 얘기하고, 요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뭐요?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주객이 전도됐다. 인간, 사단에게 속은 이 조건적 인간들은, 이거 아닌데.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선은 주객이 뭐예요? 전도된 상태다. 이거죠. 그래야,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땅의 선의 개념과 하늘의 선의 개념이 달라.
요것이 이제 핵심적인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나무를 따먹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야말로 선이고 그 선이야말로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인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뭐예요? 선과 악의 기준을 따로 세워놓고 있는 거야. 누구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기준으로 해서. 우리 조건적 생각대로.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느냐, 안 따먹냐는 말이 이제 무엇인 줄 알겠죠? 생명과를 제쳐놓고 선악과 나무를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피조물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을 만들고, 그러니까 선이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피조물들의 생각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다는 것은 우리 피조물들의 입장에서 선이 뭐라고 정하고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뭐예요?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선으로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지. 즉 무조건적 사랑은 틀렸다는 거지. 예, 예. 그렇죠? 그렇게 되네요. 그럼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면 결국 뭐를 거부하는 거예요? 생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이게 전도돼요. 이 가치관의 전도야. 선과 악이, 선에 대한 가치관.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은 내가 선하다. 너희들 눈에는 악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을 잘 아는 천사들이 볼 때는 그래. 한 시간밖에 일 안 했다고 만원만 주면 안 되지. 이렇게 돼 있고, 이 땅에서는 뭐예요? 한 시간밖에 일하는데 만을, 10만을 주는 게 어딨어? 이렇게 선과 악이, 악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니까 바뀌니까 하나님의 선이 거부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을 거부하고 나면 우리는 생명을 어떻게 거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시들어서 어떻게 나중에 병들고 해서 죽게 돼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렇잖아요. 조금 이제 생각을 바꾸면 만약 이 포도원 주인이 한 시간밖에 일한 사람한테 마늘을 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한 시간밖에 일 안 한 일꾼들은 뭐라 그럴까? 주인님, 이제 식구도 있고 이 마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러면 앞으로 일찍 오라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뭐예요?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선한 것도 아니다. 그게 바로 악이다.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우리가 바로 세울 때 그런 선, 진짜 선 속에서 생기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워야 된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얼마나 악한가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의 악한 것이 드러날 때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마침내 인정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인정 안 해요. 나 정도면 가야 되는 거지 뭐.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근데 입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뭐예요? 하, 우리의 가치는 전혀 상관없이 100% 뭐 은혜밖에 없어. 이러지만은 그거는 말만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교회 그래서 이제 뭐 장려 뭐 세리 뭐 전과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뭐요? 저 사람보다 내가 뭐요? 낫잖아. 그럼 우리의 생각은 나도 모르게 조건적으로 휙 돌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아, 나라는 존재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아, 저분은 정말 존경스러워 정말 의사로서 저렇게 돈 잘 버는 병원을 집어치고 뉴스타트를 한다고 참 그랬어도 이 본성은 가만 없는 본성이라며 죽어야 될 본성이라 이 말 이거를 알아라 이거지 꿈 깨라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꿈을 야 나는 충분히 뭐예요 뭐 구원 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제가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면 저는 아무리 하나님이야 아니야 상구야 그게 아니고 네가 뭐 존경받고 어쩌고 저쩌고 뉴스타트 하고 많은 암 환자를 살리고 말 그거 잘해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착각하지 말라 이거죠. 너의 가치는 네 본성으로 볼 때는 똥이야. 그거를 깨달아. 그래야 나를 어떻게 나 예수를 네가 꼭 붙잡을 거야. 꼭 붙잡아야 이게 안 떨어져 나가지. 느슨하게 폼 잡고 붙잡고 있다가는 사단이 너를 어떻게 너를 속여가지고 타락시켜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도, 결국은, 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꽃에 화분에 물 준 거 생각나요? 그래서 아무리 존경을 해도 내 자신의 본성을 보면 뭐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 죽어주는 그 대속의 은혜밖에는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돼. 그렇게 될 때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차고 넘치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선악과 나무가 뭔지 그렇죠. 그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악과 나무란 건 인간이 천사와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떠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무엇이다, 악은 무엇이다를 결정하자.
그 결정은 결정하려면 뭘 만들어야 돼? 법을 만들자. 하나님의 법은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의 법이니까 그건 너무 혼란스러워.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자. 그거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법을 안 지키면 벌 주고 혼내고 그래서 이 온 우주를 통치하자. 창조주 없이. 그게 그거를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누구 중심적? 네, 내 중심적. 내 중심적이면 나는 인간이니까 인간 본의로 생각하자. 그래서 그런 사상을 인본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야 되는데 어느덧 속아버려가지고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살 수 있다. 라는 그러니까 그 인본주의가 돼버리면 하나 내가 아무리 교회 댕긴다고 해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떠나버린 거예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선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유전자, 이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로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싸우면서 사단과 싸우면서 앞으로 여생을 살아가다 보면 드디어 예수님은 오시게 될 것이고 예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는 희망으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래서 그 소망을 절대로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선은 180도로 달라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은 생명을 생명이 되고 우리들이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것이 바로 사망을 초래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는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이라고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것. 우리들에게는 마치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해가 안 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부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도록 사단은 우리를 철저히 조건적으로 세뇌를 시켜 놓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그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조건적 사랑은 그것은 거짓이었다는 것, 그것이 사망의 원인이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죄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바쁜 세상에 정말 이러한 암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과 우리들의 선 이것이 완전히 다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지금도 부활의 그 희망을 안고 살 수 있도록 하여준 이것은 정말로 이 암이라는 질병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던가를 깨닫게 하여 줍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
우리가 맞이한 것입니다. 아,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선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을 진짜 선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속의 훈련을 계속하면서 그럴수록 생기를 받아 유전자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